자,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. 그래요. 이런 부분 맞췄어요. 서동원 선수도 쪽지리. 마찬가지죠. 그래요. 등지면서 돌아설 수 있나요? 아직 있습니다. 슛! 골! 서동현! 서동현!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을 K3리그. 아, 이번에는 아, 서동현 선수가 헤더로 떨어뜨려 준 이후에 했어요. 아, 그렇죠. 여기서 아, 네. 머리로 잘 떨어뜨려 줬고 잘 지켜 줬거든요. 끝까지. 네. 네, 끝까지 잘 지켜 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진 못했지만 조진이 끝까지 버텨 줬고 아, 저 공간을 보고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 내네요. 정말 저 공간밖에 없었거든요. 그렇죠. 상대 수비수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와, 정말 진흙탕 속에서 득점을 꾸역꾸역 만들어 냈습니다. 네. 야, 허송도 아직 있어요. 박스 안쪽 진입. 네, 왼쪽을 안 봤어요. 그렇죠, 장결이 쪽으로 장결이네요. 자, 지금은 빠르게 올려줘야겠죠. 자, 안쪽 선수들이 많습니다. 올려줬습니다. 자, 안쪽에서 터졌어요. 극장골이 터졌습니다. 와, 정말 두드리고 두드리더니 이 경기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세컨볼 끝까지 밀어넣으면서 평택에게 귀중한 한 점을 선물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평택 시티즌 비록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. 아, 자, 그렇죠. 아직 네. 뭐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버저비터 골과는 다름없었거든요. 그렇죠. 이 장면에서 아,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헤더가 한번 막혔는데 좋아요.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. 좋아요. 1대1이거든요. 아, 지금은 뚫렸으면 사실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. 어, 자. 지금 빠르게 연결 잘 됐는데요. 자, 여기서 넘어졌습니다. 자, 찍었어요. 찍었습니다. 네. 오늘 경기도 또 만들어내네요. 야, 소름이 돋습니다. 네. 사실 위원님께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. 정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, 사실. 심지어 네. 두 번은 다시 한번 보시죠. 아, 지금은 아, 뒤에서 접촉이 있긴 있었습니다. 뒤에서 사실 접촉과 함께 밀었고. 김양우 슛! 골! 김양우! 하트 셀레브레이션! 키는 줄 알았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정태수 선수를 비추면서 네. 그렇죠. 또 얻어냈고 또 PK 득점이 나왔고. 자, 방향을 읽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함성민 골키퍼가 막아내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워낙 잘 깔아때렸기 때문에 네. 함성민 골키퍼도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네. 잘 때렸고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자 이제 공은 멈췄습니다. 프리킥 뒤... 자, 좋아요! 들어! 박정희와 다시 한번! 들어갑니다! 결국에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. 윤병권! 자, 오늘 윤병권 선수에게 공이 여러 번 갔었는데 결국은 한 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. 그래도 시간대가 시간대이니 만큼 네, 조금은 지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이 장면인데 이준석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헤더 이후 그리고 세컨볼 집중을 하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. 자, 후반전에 이런 이 세트피스와 이런 코너킥, 크로스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 놓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양주거든요. 참 그에 따라서 아쉽게도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. 네, 지금 장면에서도 이 구교철 선수가 적